지난해 메타버스는 가장 뜨거운 테마였습니다. 하지만 올 1월 하락장에서 메타버스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성장주의 대표격이었던 만큼 타격도 컸는데 지난해 초 증권사들이 연이어 메타버스 리포트를 내놓은 지 1년 만의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를 꼽히는 자이언트 스텝은 1월 한 달 동안 34.64% 떨어지며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위직 스튜디오 22.2%, 디어유 38.5% 등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주가 하락을 막아줄 실적 방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메타버스의 하락에 대해서 기대치가 주가에 크게 반영된 뒤에 찾아온 건강한 조정이라는 의견과 일시적 테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건강한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확장 현실 기기 등 기능을 개선한 하드웨어가 나오면 투자 심리가 하반기 들어 회복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먹튀 논란이 일었던 카카오그룹 상장사들이 이번에는 등기임원들에게 연봉 외에 매년 10억 원이 넘는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등기임원 3명에게 그해 당기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과 스톡옵션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임원 7명에게 연봉을 제외하고 491억 5,600만 원의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1인당 지급액으로 환산을 하면 매년 11억 7천만 원씩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받은 셈입니다. 특히 2019년 등기임원 3명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스톡옵션 72억 원은 그해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 137억 3,300만 원의 52.4%에 해당합니다. 자, 카카오그룹은 자신들이 왜 지적을 받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만의 잔치, 저는 딱 이 말이 떠오르네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주가 말 그대로 날아올랐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중심의 새로운 방역체계의 본격적인 시행 역시 진단키트주의 고공행진을 도왔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PHC와 슈마시스 역시 20%대의 급등세를 보이는 등 진단키트주 대부분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업체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안정화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때문에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등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J E&M이 넷마블 지분을 팔아 SM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넷마블 주가가 9% 하락하고 SM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CJ E&M은 넷마블 2대 주주로 지분의 21.78%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제 CJ E&M이 넷마블 보유 지분의 절반가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J가 지분 절반을 처분하면 약 9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자금을 통해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8.72%를 사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J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지만 증권업계는 CJ E&M의 SM 인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수 경쟁사였던 카카오가 발을 빼면서 CJ E&M이 단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CJ E&M은 음악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SM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6%가 오른 47만 7천 원의 장을 마쳤고 거래 대금은 1조 3,609억 원으로 전체 코스피 시장의 약 11%를 차지했습니다.
기관이 1,364억 원, 외국인이 867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23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후 59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연일 하락했습니다. 상장 다음 날인 27일에는 15.41%, 28일에는 10.89% 급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장 마감 후 LG에너지솔루션은 MSCI 지수에 조기 편입될 예정입니다. 자, 국민 배달 음식으로 사랑을 받은 치킨이 2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연매출 5천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BHC 역시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BBQ 또한 지난해 매출액이 4천억 원으로 예상돼 최대의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치킨 세 개사는 2020년도에도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다 올해의 분위기는 더 좋습니다. 치킨 업계 관계자는 치킨 배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중요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도 매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급락하고 있던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 따른 각 기업들에 대한 주가 차이가 좀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종목에 대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종목이라든가 올해 좀 이익이 좀 개선세가 좀 빠르게 되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 주목하면 될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작년 내내 4.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좀 상회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2.9조 원, 영업이익은 약 7천억 이상을 좀 벌어들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항공 운임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객 부분의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좀 양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 여객 수익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모습들이 실적으로 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탑재율도 고점을 유지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운임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도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상 쪽에서의 그런 공급 병목 형상들이 항공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운임 상승의 효과를 더욱더 좀 끌어당길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한항공은 이제 향후에 좀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 여객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이 언제쯤에 좀 일어나야 되냐라는 것이 포인트를 좀 맞춰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의 확산이 좀 빠르게 더욱더 좀 증가되고 있고 정점에 대한 논란들은 각국에 대한 시간 차이들이 있을 걸로는 좀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반기가 좀 지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확진자 수의 좀 그 감소로 인해서 국제 여행에 대한 그 제한들의 정책의 완화 기대감들이 조금은 높아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항공에 대한 운임에 대한 상승 플러스 여객에 대한 그런 회복 가능에 대한 속도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부터는 좀 빠르게 좀 진행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호조 지속으로 인해 가지고 빠르게 진행된 재무 구조도 이제 눈에 띄게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채 비율도 빠르게 크게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향후에 있을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인수를 좀 고려라 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좀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은 IT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띌 정도로 좀 높은 실적을 좀
실현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한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12.4조 원, 영업이익은 4.2조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임직원 성과금이라든가 인태 랜드 사업 인수 관련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라도 상당한 양호한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12.6%나 상회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이 IT 기업의 전략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급사들은 이제 보수적인 설비 투자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수익성 유지의 전략을 좀 강조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작년 연말부터 PC라든가 서버의 호조가 좀 나타나고 있고 스마트폰 수요도 되살아나 조짐들이 1분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감지를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매크로 영향으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는 현재의 국면들이 매수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좀 큰 계기로는 주주 환원의 정책에 대한 개선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평가를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금에 대한 확대 정책, 배당 후 재원이 남을 경우 뭐 자사주 매입도 향후에 좀 가능할 것이라는 이런 시장 전망들이 있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긍정적인 포인트를 저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주목할 기업으로 대한항공과 SK 하이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